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. 김진입니다.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. 서울과 경기 그리고 중부지방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. 지금은 그래도 좀 선선한 바람은 부는데 12시를 지나서 한낮이 되면 34도, 35도에 육박하는 아주 무더운 찜통 더위가 찾아올 예정입니다. 폭염경보, 이 경보 우리 좀 잘 새겨서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, 각별히 조심 또 조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특히 영유아와 또 고령자들은 대낮에 외출을 자제하라 라는 기상청과 또 우리 정부의 당부가 있었으니까 한낮에는 무더운 더위 대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일본의 아베 총리가 작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영린을 건드렸습니다.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젯밤에 아사히 TV에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이 전혀 없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겁니다. 아베가 뭔가 작정했다. 우리 청와대도 작심한 듯 일본에 대한 보복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. 잠시 후에 상세한 이야기 전해보겠습니다.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.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. 잠깐만요.